문화홈트. 안녕하세요, 문화홈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요청해 주셨던 코어 운동을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코어 동작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뭐 하체 운동이나 복부에서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냥 코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신다거나 코어가 따로 운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코어 동작 세 가지 배워보실 거고요. 세트는 두 번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코어 강화 루틴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코어 강화 운동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옆구리, 복부, 척추 스트레칭으로 이완시켜주시고 바로 동작 넘어갈게요. 먼저 양손 깍지를 껴주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천장을 쭉 기지개 겨드 밀어낼게요.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바라보면서 척추로 알파벳 C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마시는 호흡을 기지개 켜면서 가슴 어깨까지 활짝 내쉬면서 C 커브 한 번 더 크게 숨 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꾸기 내려서 왼쪽 엉덩이 따라 올라오지 않게 더 눌러주고 손바닥을 쭉 한 번 더 밀어낼게요. 유지해볼게요. 셋 하나 다시 올라갈 때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쭉 밀어주세요. 손깍지는 더 왼쪽 내쉬면서 깊게 엉덩이 뜨지 않게 하나 그대로 올라가 양손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볍게 몸풀기 끝나셨고요. 바로 코어 운동 들어갈게요. 자, 먼저 기어가는 네 발 자세를 만들어주신 후에 어깨 밑에 손목, 무릎은 골반 넓이 간격을 만들게요. 동작은 내쉬는 호흡에 교차로 오른팔 왼쪽 다리를 내 등과 일자가 되게 들어주시고요. 마실 때 내려주고 반대 팔다리를 들 거예요. 배임을 주셔서 해주셔야 허리가 무너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돼요. 자, 20개 들어갈게요. 오른팔 왼다리부터 하나 내리고 둘 마시고 셋 아래로 넷 누가 앞뒤에서 내 손과 발가락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길게 팔다리를 쭉 늘려주세요. 7, 8, 9, 10, 11. 자, 지탱하는 손목, 손바닥 밀어내셔야 돼요. 손목으로 지탱하지 않게. 3개 더, 8. 시선 바닥 보면서 9. 마지막 10.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니은자로 구부려서 양손은 깍지를 껴주실 거고요. 두 다리는 예쁘게 모으셔서 발가락 두 개를 멀리 뒤로 찍어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내쉴 때마다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살짝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임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세 개 더 두 개 마지막
그대로 배꼽 대고 휴식 살짝 해주세요.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보고 입으로도 길고 가늘게 내쉬어주실게요. 자, 세 번째는 측면에도 같이, 특히 척추가 휘어있는 측만에도 도움이 되고요. 약해진 척추를 강하게도 만들어주고 옆구리도 날씬하게 만드는 사이드 플랭크 들어갈게요. 자, 니은자 팔꿈치 만들고요. 위에 포개진 다리를 앞쪽에 두고 다리를 교차시켜 주실게요. 그 다음 반대손은 옆구리 그대로 내쉴 때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 안쪽 허벅지 힘 다 써주시면서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다시 마실 때 바닥 터치할게요. 10개 들어가 볼게요. 하나 터치,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마시고, 아홉, 마지막 열, 내려올게요. 자, 앵글 뒤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 준비. 자, 발바닥 눌러주시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 힘 단단한지, 일곱, 올라왔을 때 손가락 쿡쿡 눌러도 볼게요. 굿, 아홉, 마지막 열, 다운, 돌아보실게요. 네. 자, 이렇게 한 세트 세 가지 동작을 해보셨고요. 이제 한 번 더 세트 반복을 해볼게요. 세 가지 동작. 첫 번째, 기어가는 자세. 자, 어깨 밑에 손목, 무릎, 골반 넓이 맞췄죠? 20개 들어갈게요.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멈추지 말고 천천히 내 호흡과 템포에 맞춰서 20개를 채워주실게요. 자, 혹시 첫 번째 자세 할 때 복부 힘이 너무 약하시거나 손목 힘을 많이 쓰시는 분은 팔꿈치를 내린 상태에서 번갈아서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손목을 너무 쓰시는 분만요. 자, 내쉬면서 10개 더. 뒤 복부를 쑥 납작하게, 셋, 처져있는 배꼽을 천장한테 네, 후 올려주면서 다섯, 후, 다리 필 때 엉덩이 힘 엉밑살 조여주세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내리고. 자, 두 번째 바로 연결할게요. 팔꿈치 따운 손깍지, 다리를 길게 뒤로 뻗어서 깔짝깔짝 뒤꿈치 15개 들어주실게요.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네. 그대로 이제 몸을 옆으로 틀어서 사이드 가볼게요. 주먹 쥐어도 되고 손바닥 내리셔도 되고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손이 앞쪽을 나가도 되고 약간 바깥쪽으로 벌리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위에 있는 왼발을 앞쪽에 한 걸음 꺼내서 교차시켜 주실게요. 10번. 자, 옆구리 힘주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겨드랑이, 일곱, 옆구리, 여덟, 엉덩이 옆부분까지, 아홉, 마지막. 뒤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동작 10개예요. 다 같이 힘내서 하나. 둘. 셋. 밋밋했던 옆구리에 잘록하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다섯. 삐뚤어지고 약해진 척추에도 강하게 힘을 만들어주세요.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쭉 내려주실게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두 세트를 했는데요. 짧아져 있는 복부 옆구리 스트레칭 마무리 하실게요. 엎드려 주시고 다리 넓게. 자, 이마 내렸을 때 귀 라인에 맞춰서 손도 매트 넓이로 넓게 벌려주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 상체를 쭉 펼쳐 올려주세요. 자, 앞쪽에 있는 멀리 벽을 향해 내 가슴이 닿을 것처럼 쭉 들어 올려주고 등과 겨드랑이 승모근을 옆구리로 끌어내려서 어깨가 잔뜩 웅크린 상태로 올라가지 않게 잘 당겨주세요. 크게 호흡하면서 셋, 후, 둘, 후, 하나, 그대로 팔굽혀리면서 내려오고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서 올라오신 다음에 네, 올라오셨으면 무릎 꿇고 앉아서 옆구리 쓴 것도 한번 늘려놓을게요. 만세!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 엉덩이 왼쪽 바닥에 털썩 그대로 오른쪽으로 옆구리 꾹 구겨주셔서 왼쪽 옆구리 시원하게 늘려주실게요. 두이 네, 옆구리, 뒷구리, 등, 겨드랑이까지 구석구석 전부 다 당겨지는 느낌에 더 집중해보세요. 더 날씬해지는 내 허리 라인. 다시 올라와서 손 풀고 반대쪽 가볼게요. 이제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엉덩이 오른쪽에 털썩 앉아서 쭉쭉 팔을 뽑아내듯이 옆구리 늘려주세요. 다섯, 넷, 셋, 둘, 한 번 더 쭉쭉. 자, 올라와서 손 풀고 편하게 앉으시면 되세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코어 강화되는 동작 세 가지를 해보셨는데요. 많이 해보셨거나 익숙한 동작이 많으실 거예요. 코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코어에 속하는 엉덩이라든지 복부, 척추, 주변 근육을 전부 다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점만 유의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